이 지안 언니가 사는 화성에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 이렇게 가방을 싸는데요. 부추선에서 먹을 빵을 챙기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화성의 모습을 촬영하라고 챙깁니다. 제가 이런 모자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이런 모자가 마침 소품에 있어서 제 좋아의 최애템. 되게 자연스럽게 몸을 막 틀면서 막 하는데 저도 약간 이번에 좀 움직임이 많거든요. 혜원이 움직임을 살짝 따라해봐야겠어요. 저도 입덕했어요. 지금 어떡하죠?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막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원데이 언니 촬영할 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원데이 언니 가자! 저희 방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데이 할 때 이 월, 그 달이잖아요. 이게 바로 먼데이의 방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서 춤추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맨발로 추면 좀 아픕니다. 맨발로 심각하게 춤을 추면 좀 더 잘 추지 않을까? 멤버들의 얼굴도 아직 못 봤는데 얼른 만나게 되면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의 촬영 현장을 보러 갈까요? 네, 여기는 저의 스위트 룸인데요. 이렇게 누워서 자연광을 받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친구 곰돌이도 있습니다. 어떡하죠? 저 이렇게 큰 촬영도 처음이고 뭔가 세트장도 처음이고 지금 시작 전이라 너무 떨려요.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요?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씨 언니 어디 나지? 계속 보고 나 여기 있었어. 나 너무 떨려서 몸이 간지러운 거야. 나 지금 손발이 너무 차갑거든. 여기가 우리 숙소다가? 여기가 우리 마이 스위트 홈이다. 마이 스위트 홈. 언니 옆에서 응원 치어리딩도 해줄 거야. 되게 초반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 만졌나요? 이거 너무 뜨거운데요? 좋다. 처음엔 엄청 긴장이 많이 됐는데 갈수록 재밌고 준비한 만큼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세트장으로 언니! 넘어가볼까요 같이? 저희는 이렇게 대선배로서 남은 후배들 양성을 살짝 조금만 해보고 잘 촬영하세요. 파이팅! 잘하세요. 뭐. 수진 언니 촬영장으로 가볼까요? 렛츠 고! 저희 회사 먼저 방에다가 마음만은 여기 촬영장에 파이팅! 안녕! 안녕! 이사라! 아자아자! 좋아 좋아 좋아
미소. 너무 예쁘다. 일단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떨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셔서 부담도 조금 되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화한 폭을 보는 듯. 저는 언니 특유의 그 나른한 분위기가 잘 산 것 같아서 아름답네요. 그녀가 왔다. 3년 양쪽 주머니 있어? 하나 나 있어? 여기 있어. 언니의 온기가 느껴져. 주머니에 핫팩을 양쪽에 빠방하게 챙겨서 가시고요. 카메라 뒤에 보고 계신다. 아, 팬분들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시고 사랑을 진실되게 살아내고 진실되게 바로 저 제가 손수 키운 브로콜리도 있고요. 브로콜리 살짝 데치신 다음에 소당에 찢어 드시면 맛있고 또 이거 스테이크랑 같이 이제 구워 드시면은 제가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 들어온 지하 벙커에 이 진정한 셰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든 램지 성대모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Once it's caramelized, flip it over. 기대를 맞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낼까요? 퇴근 끊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